지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7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3건이었습니다. 작년 누적 5,367건입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품목은 고등어, 갈치 순으로 많았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금년 누적 2,903건입니다. 이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확보된 전남 고은근 소재 유판장 농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총 118건의 선정을 받고 106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1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금년까지 누적은 총 3,126건입니다. 다음으로 천일염 정부 비축 물량 추가 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확보한 천일염 400톤을 판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호우 등으로 출하 작업이 다소 늦어져 7월 20일 금요일 내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19일간 정부 비축 물량 400톤을 방출하게 됩니다. 하루 방출 물량은 판매 역동성을 50톤입니다. 정부 천일염을 판매하는 마트 등 상세한 내용은 금일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